아, 실은 크레다 씨랑 좀 어떤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친한 지인분이 계신데 사실 네. 크레다 씨 요새 핫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 승리 너 괜찮으면 크레다랑 친구하고 지낼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예. 먼저 얘기한 거야? 이런 아, 지인분이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승리 스타일을 아니까. 예. 미리 얘기하기 전에. 친한 지인분께서 친구하고 지내는 건 어떻겠니? 저야 너무 고맙죠 하고 제가 이제 제가 클라라 씨한테 먼저 괜찮으시면은 같이 그 지인분과 해서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 통화를요? 아니요 제가 문자로 연락을 드렸어요. 전화번호 어떻게 아 전화번호는 아 그 지인분이 연락하면 돼. 아니 클라라 씨한테 연락해놨어. 그러니까 아, 미리 얘기해놨다고. 네, 얘기했으니까 아 이래도 되나 싶은데도 사실 뭐 얘기가 됐다 그러니까 같이 식사 한번 하시죠 하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클라라 씨가 아 너무 고마운데요 제가 좀 바빠서요 라고 제가 언제요 고절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래서 제가 답자 문자로 이것만 보냈어요 아 유유 굉장히 이거 귀여운 거 잘하고 계시네요 웃음표시 아. 웃음표시 보내고 네.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은근히 또 연락 오시길 기다렸어요 아 튕기신 건가요? 아니 밀당이 아니라요 스케줄이 정말 스케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케줄 중이라 그 당시에는 예, 너무 뵙고 싶었지만 오늘 끝나고 회식 어떠세요? 아 제가 좀 바빠서요. 같이 같이. 네, 감사합니다. 우와, 선생님. 예, 괜찮네요. 아 이렇게 되는 예. 거네요. 예. 그래요. 네. 아 근데요, 예, 이 양반은 왜 소개도 안 해줘요? 아니 아까 했잖아요, 멘트. 예. 아니 김대인 거 몰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앉자마자 승리 씨 얘기하고 김구라 씨가 김준호 씨 얘기하고. 그 다음이 전주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클라라 씨로 넘어가고 그리고 사실 공지 나오고 예. 저는 왜 말 분명 아니 생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네. 형식적인 거를 저희가 다 이제 형식적인 걸 다 하지 않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막 치고 들어와야 돼요 네. 예. 아, 생방이죠? 예. 본인 소개 알아서 그러니까 하세요 오늘 저 미리 경고하겠는데 만약 오늘 생방 중에 제 생방 분량이 김준호 씨보다 조금이라도 못 미치는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욕하겠습니다 제가 잠시만 제가 지금 주먹을 쥐고 있지만 중간에 정말 화가 나면 어떤 손가락을 필지 모릅니다. 야 예. 아 그런 거 좋아요. 네. 뭐 이렇게 회자되고 좀 네. 그 브랜드 네. 이미지 아니, 올라가고 우리 총알 바지는 좋아 괜찮아요. 예. 본인만 이제 장렬하게 전사하면 어차피 돼요. 우리만 아니면 되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아니 근데 김희선 씨랑 예전에 뭔가 이렇게 만난 적이 있었어요? 아, 저희 제작진이 근데 김대희 씨랑 네. 김희선 씨랑 뭔가 에피소드가 네. 있다고? 아. 제가 씨가 오늘 여기 김서진 분 잡으러 나왔다고. 좀 인연이 아. 있죠. 오늘 처음 뵀는데. 저 기억 안 나세요? 네. 이거 봐, 또 시작이야. 아. 제가 지금 15년째 제 별명이 네. 김준호 씨가 저를 데이비 오빠라고 불러요. 데이비 오빠. 예. 네. 김준호 씨가. 예. 그게 이제 김희선 씨가 저한테 붙여준 별명인데. 99년도에 김희선 씨 생일 파티에 그때 당시에 개콘 초창기 멤버 몇 명이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아, 네. 그래서 김준호 씨하고 저도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저희가 연습 회의가 좀 늦어져가지고 네, 네. 좀 늦게 참석을 했는데 네. 그 럭셔리한 그 파티 장소에 저희가 네.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정말 약간 좀 기분 좋게 들고 있으려고요. 왜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김희선 씨가 저희가 좀 늦게 가서 그런지 약간 기분 좋게 취하신 상태였고 네. 저희 안녕하세요 김준호 씨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이거 아까 리허설 할 때 없었잖아요 김준호 씨 이거 대본들 하는 거예요? 아니죠 예예 저 김준호 씨 아니 김 빨리 말씀하세요 시간 없어요 지금 빨리 아, 야, 너무 그렇구나. 이상한 걸로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예 준호 보고는 어머 준호 오빠 안녕하세요 제가 옆에서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어요. 어머! 대일이 오빠!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아까 이게 저기 예. 반전이 앞에 나오지 않았었나요? 대일이 오빠가 이게. 아. 야, 이게 개그에 기본이 앉아있는 것도 A, B, C인데 C를 미리 얘기하고 앉았어. 제가 대일이 오빠라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개그를 두 가지식으로 치는 사람은 또 처음 봤는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얘기라든 MC 네 분이 반응을 재미있게 웃어주지 않으면 어떤 손가락을 펴줘요? 네. 그래. 알았어요, 알았어요. 손가락 올려요. 약속해드릴게요. 근데 그것도 딱히 먹히질 않는데. 알겠습니다. 네. 아니, 두 분은, 예. 여기 두 분은요, 꽁트를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토크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